turned toward me and looked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시베리아 공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맑은 하늘, 하지만 날씨가 영하권, 매우 추운 날씨의 연속이고요. 요즘에 코로나 확산세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순정 하이루프 하이리무진 차량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오늘은 자 9인승 디젤 시그니처 차량에 거의 약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6인승 황제 차박 캠핑카 모두 완성해서 출고 대기 중이고요. 자, 작업 내용도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작업 내용은 일렬은 순정 그대로 사용했고요. 바닥에 전체 바닥 모노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열 역시도 마찬가지로 실내 색상 시트 미스티 그레이 순정 그 상태고요. 전체 모노륨 작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열에는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공간이 2열로 들어가서 3열로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서 중앙에 팔걸이를 내리고 승차를 할 경우에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된다는 것. 즉, 2명, 2열에 2명, 3열에 2명. 물론 좌석은 3명까지 앉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서는 2인승으로, 즉 3점씩 안전벨트 되는 2인승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승차는 2인 해야 된다는 것도 꼭 참조 바랍니다. 다음은 뒤로 가서 전기장치 및 침대시트 설명하겠습니다. 아, 3열에 앞서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길 건데요. 이렇게 왼손으로도 매일 최대한 앞으로 당겨주고 등판을 이렇게 제끼면 되고요. 반대쪽도 시트를 이렇게 레바를 올려서 앞으로 당겨주시고 반대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후석에서 전기장치 및 침대 시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후석에서 현재 둘둘둘 승차 모드에 3열 전동 침대 시트 포지션 보고 계시고요. 침대 모드로 전환 시에 이렇게 수동 레바를 이용해서 앞쪽으로 시트를 쭉쭉 밀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넓은 수납 공간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마찬가지로 전기 장치 3세대, 4세대 카니발 모두 후석에 싱킹 시트를 드러내면은 이렇게 전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물론 무시동 히터나 전기장치를 의자 밑에나 아니면 사이드 쪽에 넣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트렁크 공간에 넓은 위치를 정해줘야만이 나름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장치 설명한다면은 나름 전기장치를 많이 과하게 했다 할 수 있는데요. 200A 보조 배터리, 인산철 보조 배터리고 45A 주행용 충전기, 그리고 디젤 전용 에바 스펙과 무시동 히터, 그리고 인버터를 3000W를 설치를 했는데요. 인버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요즘에는 이렇게 외부 충전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본 제품은 절체 기능, 즉 외부 충전기에 한전 전기를 공급을 했을 경우 보조 배터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버터로 가서 인버터에서 바로 출력, 이쪽에 이렇게 설치를 아웃 단자를 설치를 했는데요. 출력을 쓸 수 있는, 즉 한전 전기를 외부 충전기에 꼽았을 경우 바로 인버터를 거쳐서 바로 실내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본 인버터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 그리고 히터의 바람 나오는 구멍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왼쪽 스위치 부분은 무시동 히터인데요. 무시동 히터 1번, 현재 온도 4도, 2번 27도로 세팅, 한 25도로 세팅, 3번 무한대, 4번 오케이 온 상태를 했고요. 자, 본 메인 전원 스위치, 메인 전원 스위치는 C가 아울렛 및 USB 아울렛을 사용할 때만
메인 스위치를 키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 스위치. 본 스위치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차실에서도 트렁크, 테일 게이트를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추가된 버튼입니다. 즉, 차박 캠핑 시에 취침 시에도 뒷문을 열 경우에는 리모컨이나 앞쪽에 스위치를 이용하지 않고 이 스위치만 누르면은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우측에는 역시 시가 아울렛과 12V 아울렛, 그리고 본 스위치는 보시면은 인버터 시그널 스위치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제로, 현재 60, 그리고 224V. 만약에 외부 전기를 꼽으면 여기도 220V가 뜨겠죠. 자, 이런 걸 설명하는 시그널 표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 번 설명드렸던 전동 침대 시트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등판 쪽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은 침대 시트가 이렇게 후석으로 등판이 넘어오게 됩니다. 특별한 잡수리 없이 그대로 등판이 내려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늘 설명드렸다시피 충고 지는 거를 본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시트가 붙으면서 이렇게 수평을 이루게 되고, 더불어 스위치의 언더서포트 스위치, 언더서포트 스위치를 올리면은 앞쪽이 연장, 시트가 연장되는 것을 실행시킬 수 있고, 양쪽에 열선 시트, 뭐 전기가 빵빵하니까 밤새 열선을 틀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방석 언더서포트 계속 올리고, 그 다음에 컵홀더는 뭐 승차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품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열선 시트는 주행시는 메인 배터리 전기를 사용하고 취침시에는 보조 배터리로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사실. 자, 이렇게 하면은 1750의 어떤 침대 시트 완성됐고요. 연장하기 위해서는 헤드레스트를 뒤로 이렇게 빼주면은 연장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사이드 절개를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은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800 이상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겨울에 현재 히터가 틀어진 상태인데요. 따뜻한 바람, 즉 온도를 23도, 24도 맞춰놓으면은 그 상태가 유지될 때까지 계속 작동을 한다는 것도 설명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자, 이 상태에서 후석 트렁크 문이 닫히는지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 겨울에는 이렇게 열어놓고 차박을 했다가는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차 문을 닫아야 되는데 트렁크 테일 게이트를 이렇게 닫아 보겠습니다. 닫히는 중이고요. 자, 테일 게이트가 닫힌 상태에서의 어떤 침대 시트 모습인데요. 자, 그대로 사용하면은 2명에서 한 겨울에도 전혀 추위 걱정 없이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바닥 쪽에는 당연히 열선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시동 히터 작동을 하고 있고, 원하는 온도대로 맞춰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버스 캠핑카에서 일어났던 안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시동 히터가 흡기 배기가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가스가 안으로 유입이 돼서 그런 사고가 있지 않아선 않을까 사료가 되고요. 분명한 것은 환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완벽한 시공이 가장 중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요즘에 4세대 신형 카니발 일반 차량은 물론 하이 리무진 차량도 출고가 한창이고요. 저희 아트원 글루벤 리무진 역시 출시 임박 상태고요. 앞으로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3세대는 물론 4세대 신형 카니발의 모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베리아 공기가 내려와서 날씨는 쾌청하지만 상당히 추운 날씨, 건강을 위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전기 장치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객님 모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은 제가 설명한 거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장치가 잘 돼 있는지. 네. 배선 처리가. 배선도 깨끗하게 돼 있고 이 전선 예. 용량도 충분하고. 아 전선 용량까지도 아, 맞아요. 예, 이거 충분하네 이 단자. 예. 예, 예. 전기 그 굵기도 예. 어떤 그 전류량에 따라 하고 그렇죠. 두께가 맞아야 되죠. 예.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 저희 고객님 잘 돼 있네. 목소리 예. 한번 담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네요. 감사하고요. 아, 저도. 예.